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기업 실적 때 발표한 기업들 많았는데요. 6가지 기업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요. 코카콜라입니다. 매출과 EPS가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됐는데요. 음료 부문에서 두 자릿수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팬데믹 사태로 수요가 감소했지만 레스토랑, 영화관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다시 한번 반등 흐름 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카콜라 1% 넘게 급등하면서 5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치폴레 멕시칸 그릴인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EPS 집계치는 7.46달러였는데 예상치인 6.5달러보다 크게 상회하는 EPS를 발표했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특징적인 점은 디지털 매출이 지난해 대비해서 10% 넘게 증가를 했는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8%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간밤 시장에서는 11% 넘게 급등했고요. 1,75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라이즌입니다.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횡보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 버라이즌의 주가는 53에서 6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베런스지는 이에 대해서 지난 분기에 버라이즌은 정체된 가입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썼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더불어서 가입자당 순이익이 낮고 5G 쪽에서 규모의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0.6% 넘게 상승하면서 55.95달러 선에서 간밤시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입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또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가입자 수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짐 크레머는 넷플릭스의 실적이 현재 매수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 증가가 팬데믹 사태가 좀 심각한 인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사업 그 자체의 성장성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3% 넘게 빠졌고요. 51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입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 전체 매출은 48억 4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 주당 순이익도 3달러 선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또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1년에 매출이 약 35% 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CEO가 이 CNBC에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반도체 용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 면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5% 넘게 급등을 했고요. 721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ASML과 다르게 연간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애프터아워에서 4% 가깝게 하락했습니다.